안녕하세요. 그리핀의 서폿을 맡고 있는 리엔즈 손씨라고 합니다. 네, 일단 경기를 이겨서 너무 좋고요. 그리고 다 같이 잘해서 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것 같아서 또 기분 좋습니다. 일단은 뱀픽 딱 그렇게 들었을 때 그냥 잘하자, 잘하면 이기겠다, 네, 이런 생각을 했고, 또 그냥 그런 생각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저희가 5픽, 후픽으로 봤기 때문에 탑이 이제 더 기분 좋게 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사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가렌 유미를 좀 혐오하는 게 있었는데, 네, 상대도 해보고 제가 해보니까 재밌네, 네, 이런 생각해서 네, 가렌 유미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바텀에 온 기억이 많이 없기 때문에 네, 제가 잘해서 이긴 거로 하겠습니다. 일단 뭐 유미는 그냥 딱히 어려운 게 많이 없어서 그냥 유미가 유미했다, 네, 리엔즈가 리엔즈했다, 네. 네. 그러니까 위기라고 생각함과 동시에 이제 여기서 뭔가 해야겠다, 혹은 싸움각을 계속 보자 하면서 급하지 않게 다들 싸움각으로 봤던 것 같아요. 미드 쪽에서 소나를 물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한타를 이기고 아, 이 게임 좋은 쪽으로 굴러가겠다, 네, 이런 생각들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진짜로 바텀에 이제 안 나올 게 없기 때문에 소나 켄치도 소나 켄치만의 장점이 있고, 가렌 유미도 가렌 유미의 장점이 있고, 네, 다 장점이 있는 것 같아서 딱히 정의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뭐, 네, 저는 적응이 된것 같습니다, 이미. 어떻게 그럼 적응이 되세요? 일단 시차 적응 다들 하시는데, 저는 잠잘 잤고요. 갔다 일어나니까 한국은 뭐 10시야?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좀 신기했던 거. 그래서 딱히 막 적응하기 힘들거나 이랬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아, 맛있습니다. 되게 맛있어요. 일단은 많은 요리가 있었는데 김치찌개도 맛있었고요. 일단 한식이죠. 네, 한식에 뭐 제육볶음 뭐 이런 거다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까지는 소세지가 나왔는데 한국이랑 되게 다르더라고요. 소세지가 일단 맛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압박감도 있고 그와 동시에 큰 경기에서 뛴다는 좀 그런 기분 때문에 재미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은 뱀픽을 좀더 보완하고 실수들을 좀더 줄이면서 그렇게 피드백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일단 주투이한테 졌을 때는 단순히 못해서 졌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2라운드 때또 맞붙게 된다면 네, 딱히 지거나 이럴 거라는 생각은 없습니다. 네, 일단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4강을 노리고 있고요. 만약에 4강에서도 이긴다, 그러면 무조건 우승을 노리는 거로 생각하겠습니다. 저희 팀 전부 다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